어딨어? 보호자님보다 근데 덩치들이 좋은데요? 그거 이따가 가자. 귀여워. 어떻게 야, 깊은 야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우와, 근데 하울링 소리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얘한테 집착이 있는 건지 유독 얘만 혼자 나가면, 자기 혼자 나가면 그냥 잘 있거든. 혼자 잘 산책하거든요. 얘만 나가면은 보호자분한테는 전 관심 없어. 복수는 저보다 얘예요, 진짜. 복수는 저보다 얘예요, 진짜.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 말이 아니라 개들에 대한 분리불안도 중요하군요. 아... 개들하고 떨어지는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개들끼리 분리시키는 것도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네. 개별 산책을 하고 싶은데 덕수가 너무 창덕이만 나가면 울고 난리치고 이러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동네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두 마리 데리고 나가서 힘들어도 혁술 데리고 왔어. 혁술 데리고 왔어. 혁수가 날 텐데. 아이고, 이거는 산책을 끌려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이거 뭔지 썰매 타러 가시는 느낌.
아이고. 아, 저, 감당 못하네. 힘들죠. 그럼요. 산책할 때는 그래도 거의 몸에, 그냥 온몸에 힘을 주고 뒤로 몸을 젖혀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엄마가 또 한번 산책시켰다가 한번 넘어지고 나서는 저희가 못 나가게 해요. 어깨 수술하고 했으니까 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아유, 저 아주 조그만 아가인데. 그렇지. 아이고, 헬스장 따로 안 다니셔도 되겠네. 아이고. 거의 그죠. 그럼요.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얘네들은 두 마리가 합치면 50kg가 넘을 거예요. 25kg인 개가 50kg인 사람을 당기면 뭐 몸무게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싶겠지만 힘 대 힘으로만 따지면은 보통 곱하기 4를 해요. 100kg인 사람이 힘 대 힘으로 엇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든 올라갈 수 있는 최적화된 사륜구동. 어디든 올라갈 수 있는 최적화된 사륜구동. 어머. 지금 보시면 내 개인데 내 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내 개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를 가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내 개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잘 지낼 수 있으려나? 아, 평상시 친했다네. 신나게 놀고. 아, 원래 같이 놀던 친구들. 재밌게 잘 노는데. 또 얘는 얘랑 친하구나. 근데 진짜 기분 좋아 보여요. 썰매 끄네, 썰매 끌어. 이게 잘 노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보호자들도 착각하는 게 잘 논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노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노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건 참고 있는 거지. 장난이 아니죠 지금.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지금.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야. 가끔씩 저기 술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혼자 고성방가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뭐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얘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마냥 풀려고 하는 개들 있잖아요. 이거 단체 집단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집단. 큰일 나겠다. 네.